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불고기 좀 마시기 중이네. 이건 소불고기? 예. 여기는 나 보통 12,000원입니다. 아, 12,000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통시장은 지난 여름에 정말 참 기억조차 하기 싫은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고객과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7월부터 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위축 때문에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현재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수 또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연간 3%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실적의 조속한 회복과 더불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새누리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장사할 만하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설치했고 무려 2조 원 규모의 전용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형, 문화관광형, 그런 식으로 유형을 차별화해서 전통시장의 자립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둘러싼 서민경제가 근본적인 활로를 열어나가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만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유효 기간 연장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대형마트와 같이 편안하게 찾고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제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통시장에 대한 과거의 향수에 기대어서 무조건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전통시장도 스스로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청년 창업자들 유치해서 청년 모를 조성한 전주 남부시장이나 시장 내 청년 창업으로 활력을 회복한 구로시장이 좋은 사례라고 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물품의 거래 장소가 아닌 우리 고유의 멋과 문화가 함축된 소중한 문화자원이자 오랜 시간 동안 서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한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래시장에는 정과 덤이라는 인정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곳인데 최근에는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의 회복 지연과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제도의 유효기간이 금년 11월로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아울렛 등의 골목상권 침투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많은 전통시장이 주차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은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할인을 10%로 확대했으며 내수 위축의 타개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관악 신사시장도 세일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는 신념으로 정부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통시장의 현장 애로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저희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마련한 자리가 아쉽지 않도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라며 정부 정책 책임자까지 한자리에 모인 만큼 보다 진일보된 정책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지는 해결 방안들은 예산 심의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확정하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한 1년 정도 늘려주십사고요. 기한을 이제 6개월이라는 그 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이게 주기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무청 쪽에서 절차에 대해서 현실과 함께 현실에 맞게 좀 고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빨리 그 주차장을 건립을 하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한 내용이거든요. 빈 땅에다가 전통시장을 용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그 주차장 면수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금 지원을 해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수수료를 좀 낮춰주는 게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카드 수수료를 좀 많이 신경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전에 영세 중소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와 이제 체크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인하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오늘 와서 우리 상인들이 요청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시원시원하게 또 협조를 하시게 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권 ATM기 설치하는 거 그게 좀 빨리 되기를 바라고 시장 기능이 상실한 전통시장의 마트로 변신하는데 거기서 오늘의 상품권을 받아주면은 원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취지가 다 무색해져 버리니까 이것은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평 이상의 마트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안 되는가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신사시장 보면 이제 진흥마켓이라고 했는데 여기 관악구청에 옛날부터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품권을 줄 수밖에 없다, 못 쓰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그 지자체에도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그 신림 중앙시장이란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장 기능을
폐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이제 지자체에서 그걸 어떻게 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옛날부터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좀 법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네. 취소시킬 문제. 이제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적으로 준비하겠지. 취소라든지 그 사람을 좀 범위를 좁혀서 변경 등록을 하든지 뭐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연구를 해보세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이야기 많이 했고 자, 뭐 한 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런 우리 이정현 그 중소기업 소상 특별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뭐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해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